마지막 6, 7, 8, 9가 아주 망했죠. 그나마 이제 7편 시작하면서 7편은 그래도 네. 조금 봐줄만 했는데 그나마 좀 이해해줄 수 있는데 아 제가 진짜 스타워즈에서 유일하게 안 본 게 8편하고 9편은 극장 안 갔어요. 저도 극장은 안 갔어요. 너무 승질 나갖고. 아 저는 7부터 실망해가지고. 로그온 보고 나서 야 이제 괜찮겠네 이러고 7편 봤다가. 그러니까요 정말. 그 훌륭한 세계관 그 사이를 나랑. 아 정말 스타워즈가 이 얼마나 전. 로그온 지금 텔레비 드라마로 다시 또 이렇게 제작한다고 얘기 들었는데. 그래요? 로그온을? 예. 2시간짜리 영화로 할 만한 스토리가 아니었어요. 맞아요. 로그온 너무 멋있어 진짜. 그 최소한 12쿨 그러니까 시기가 네. 10쿨에서 2쿨. 맞아 맞아. 그 되게 찐따처럼 나왔던 그 다스베이터 짝퉁 그 영화도 사실은 되게 찐따처럼 그 영화에서 너무 짧게 봐가지고 찐따처럼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 그 레지스탕스 그쪽에서는 과격파여서 그렇지 아. 그 제국군한테 지대한 피해를 준 잔뼈가 붉은 베테랑 베테랑 그거를 그 찐따처럼 아. 폭격 한 방에 그렇게 못 나버리지 아니 로고는 진짜 마지막에 스베이더가 나왔고 어 그거 포스 아, 죽이죠 네, 5분 동안 쓸어버린 거 그러니까 레이아 공주 예 또 죽고 나오고 또 그러고 바로 이제 4편으로 이어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. 정말 그 4편은 진짜 제국군한테 예. 처참하게 저항하는 그게 그러니까요 사셨는데 맞아요. 너무 짧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 만달로리안처럼 딱 그 길이로 로봇 만들었으면 대박인데 아. 아니, 그래도 영화도 좋았는데, 아, 7, 8, 9편, 그 나올 때 이제, 야, 이제 제다이 템플이 어떻게 부활하겠구나. 그 기대를 갖고 갔는데, 완전히 네. 그냥 다 뭉개버렸으니까. 아, 그러니까요. 제다이의 부활을 기대를 했는데, 네. 이건 제다이의 부활은 그냥, 오히려 이렇게 뭐야, 팔파틴의 부활이라고 네. 해야 되는. 황제를 다시 살려놓고. 막 아, 그러니까. 무한지시야, 이러면서. 예, 네, 그러니까. 팔파틴 소녀가 네. 왜 나오냐고, 갑자기. 아, 저렇게 많은 전함 또 어디서 다 끌고 왔대, 뭐, 이러고. 아, 예, 그리고. 짜증나. 저기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분비증강을 할게 뭐 있어 운석에다가 다 하이퍼스페이스에다가 미사일을 날려버리고 그렇죠.